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여전히 뭐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CPI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네, 우선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르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. 오늘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2500선에 다시 한번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500선을 뭐 지지해주느냐 말해주느냐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. 이제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번 CPI 지표는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을 것이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이제 경직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WTI 기준 국제유가는 좀 안정을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우려감은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보시면 소폭 매수로가 코스피에선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폭이 그래도 좀 제한된 모습들, 어제보다는 좀 제한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. 어쨌든 우리가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가장 뭐 좀 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현재 또 업종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종식 선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화장품주들이 실적 바닥을 딛고 선언할 것이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에서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뭐 상당히 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는 사실 CPI 지표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에서는 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.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양당이 대립을 하는 모습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6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좀 업종별로의 흐름들에서 좀 화장품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PI 오늘 또 밤에 잘 확인하고 내일 시장 대응 방법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